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경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학습 환경 다기능화, 교육시설 공유 등의 새로운 개념으로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 시설 복합화가 3기 신도시 조성 시 계획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교 복합 시설은 근린 생활권의 중심이 되는 학교 시설에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하여 학교 공간을 지역생활의 중심 공간으로 활용하는 교육기반의 생활 인프라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 및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0.81%로 매우 심각한 상태이며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의 17.5%이고 향후 계속 증가해 2025년에는 20.6%를 달성하여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줄어든 학생 수와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학교의 역할 또한 달라질 필요 있습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난 만큼 학교가 지역 주민의 평생 교육에도 기여하며 지역 주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믿고 맡길 수 있는 아동 돌봄 거점, 학교가 끝나면 학원 위에는 갈 곳이 없는 우리 아동 청소년들의 커뮤니티 센터, 그리고 체육관,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센터, 평생학습센터 등 지역의 다양한 세대의 수요에 맞춘 교육비 기반의 공공학교 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학생 안전 위협에 대한 불안 요소들과 학교 시설 관리에 대한 부담감 증대 등으로 학교 복합화 사업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 복합시설을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만족도 및 운영 성과는 달라집니다. 학생 안전, 학습권 침해의 문제점의 경우 학교 복합시설 설계 시 학생과 지역 주민의 입출구 동선을 분리하여 문제점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고 미래의 지역 수에 맞춘 프로그램과 저예산 고효율 유지 관리를 위한 학교 시설 매니지먼트 시스템 운영 방식으로 학교 시설 복합화의 방안을 마련하면 될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의 3기 신도시 조성계획 단계부터 주민의 문화, 여가, 평생교육 지원 등 학교 시설의 활성화를 높여 설계하고 계획한다면 학생들과 지역 주민의 삶에 학교가 핵심적인 공간이 될 것이고 학생권의 지역 브랜드 가치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일례로 청소년 대상 교육시설을 복합 배치하는 경우 일반 학교 시설로 확보하기 어려운 융합 교과 시설인 메이커 스페이스, 3D 체험 교육실, 기초과학 체험실 등 인근 학교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과 전문실을 배치하여 방과 후 개방구역을 통해 해당 학교는 물론 인근 학교 학생들의 방과 후 체험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태희 교육감님, 김동연 지사님, 학교 시설 복합화는 미래 교육 환경에 걸맞는 미래 교육의 답입니다. 학교가 학생들과 지역 주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핵심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과 경기도 지자체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 시설이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접근성, 공공성, 활용 가치 등을 고려한다면 신도시 조성 단계에서부터 미래형 교육 환경 걸맞게 반드시 학교 복합시설의 설치가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 복합시설이 아이부터 어른까지 평생 즐길 수 있는 교육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학생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학교와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한 학교 복합시설 설치를 3기 신도시 설치 단계부터 적극 검토되어 실행될 수 있도록 제안하는 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